이제 바로 내일이 5월 14일이 식약처에서 제정한 식품 안전의 날입니다. 아, 예. 진짜, 벌써 1년 됐네요? 그렇습니다. 우리 작년에도 이맘때쯤에 그 식품 안전을 알리겠습니다. 예, 예. 뭐 식품 안전에 대해서 이 강조해드리는 건 뭐 지난 틈이 없습니다. 그렇죠. 특히 예. 근데 이제 이 5월 달에 식품 안전의 날이 있는 이유는 네. 5월 달이 이제 낮 기온하고 추운 기온 차이가 제일 심해요. 기온 차이가 심할 때 이제 음식물이나 식자재가 변질될 확률이 많고 예, 특히 이 세균이 이렇게 발생할 확률이 많아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식품 안전의 날을 5월 14일로 딱 잡아놓은 게 요 네. 전후가 제일 위험하니까 특히 조심하세요. 그렇습니다. 식중독에 조심하십시오. 예.